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마라. 연애의 감정만으로 살라는 말일 겁니다. 괜히 멋있어 보여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노래까지 작사, 작곡하는 한 유명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좋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 연인이 생기면 물씬 몰입해서 연애를 하다가 가슴 아픈 이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인을 만나 또 사랑에 빠지고. 여성 편력이 있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아픔을 제대로 살린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지금 마흔이 훨씬 넘은 나이에서도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수는 연애의 감정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감정만을 갖고 살아가기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도 연애를 해보셨겠지만 그게 에너지 소비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뭐 노래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별을 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감정 소비가 만만치 않은 일이죠. 누구냐 궁금하시겠지만, 그러고 따지고 보면 남자 가수들 중에 결혼 안 하고 쭉 사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결혼이 사랑의 무덤인 것이 아니라, 말을 바로 잡자면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바로 무덤인 겁니다. 말은 바로 해야죠. 오늘은 잦은 부부싸움과 그로 인해 결혼 생활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탈출구를 찾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부싸움과 탈출구,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황폐하게 만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놈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자상하고 인자하고 젠틀하고 교양이 넘쳐 흐르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넘어 부러움까지 사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남들 보지 않는 그 집안에서는 서로 아주 갈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주 이 멋진 사람인 이 두 사람이 왜 붙어만 있으면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는 걸까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바로 배우자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고정된 틀로 묶어놓고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오래 함께 산 부부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배우자가 뭘 하든 이미 자신은 답을 갖고 있고, 배우자의 행동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배우자는 이런 시선과 반응이 아주 못마땅하죠. 에이, 저 봐라, 저거 또 처짓한다, 저거 며칠도 못 걸고, 저거 아주 뻔해, 내가 다 안다,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진 부부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만이 남아서 똑같은 방식의 갈등으로 인한 부부싸움이 반복되기 일쑤입니다. 제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부부의 이야기지만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45세인 남편은 요즘 갈수록 체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몸도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해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 문제에 상의하려는 순간 아내는 팔팔 끓는 주전자처럼 변해버립니다.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아내는 계속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평일엔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밤 11시 이전에 들어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그 주말마저 밖에 나가 축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유, 기가 찰 노릇이죠, 아내 입장에서는. 집 밖에 나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그 뻔한 남편의 속셈에 아내는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당신은 가족과 일 중에 뭐가 우선인 거야? 응? 주중에는 일한다고 매일 늦게 들어와서 애들 얼굴도 한번 못 보잖아. 응? 근데 이제는 토요일마저 축구 동호회를 가시겠다고? 아니, 축구 동호회 가면 축구만 하고 와? 끝나고 같이 사우나하고 뒤풀이 한다고 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게 뻔하잖아. 축구하고 싶으면 아이들이랑 주말이라도 축구하라고. 응?
그게 운동도 되잖아. 당신 말이 맞네. 운동 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일석이조가 되네. 응? 왜 꼭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축구를 해야 되냐고. 아이들이랑 해도 되는데. 당신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겠다는 거야.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남편은 문을 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니 차라리 혼자 벽에다 대고 말하는 편이 되래 대화가 잘 될 거라고 남편은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아내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싫은 소리만 더 들을 뿐이니까요. 아니, 밤샘 야근하며 열심히 돈도 벌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놀아도 좋는데, 그리고 집안일도 좀 내가 많이 도와주고, 아내가 도대체 뭐가 저렇게 불만이 가득 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남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 더 해달래. 하면 할수록.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로 한두 번쯤은 부부싸움 했을 것 같은데요, 말이죠. 부부싸움의 당사자가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과 격앙된 감정, 또 배우자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게 뒤섞여서 상대방의 말이 씨알도 안 먹히지만, 이렇게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면 누구의 입장이 더 옳은지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부부치료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느 부부에게나 부부싸움에 대한 패턴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부싸움 중 서로에게 퍼붓는 비난 속에 그 안에 문제를 풀 열쇠,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부부의 싸움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자고요. 남편의 진심은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그러다간 회사 생활조차 버티지 못하겠다는 걱정에, 가정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겠다, 체력을 길러야겠다 하는 생각이 미쳤고, 평일에는 회사 근처 헬스클럽조차 갈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아침에 모이는 그 조기 축구회를 하다 보면 체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겠다. 그 아이들하고는 토요일 오후부터라도 놀아주면 될 테고,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요. 한편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부부싸움 중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주말만이라도 제발 나와 함께 있어달라, 그리고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라는 거죠. 이 진짜 메시지를 캐치하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고 최소한 타협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그 둘이 노력할 수 있을 텐데, 서로가 배우자에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저 감정과 감정이 그냥 충돌하는 것뿐이죠. 아내는 남편이 가정을 먼저 생각하기보단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산다는 고정틀이 확실하게 잡혀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뭘 말해도 큰 소리 내고 반대부터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으니까 상대의 진심을 읽어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싸움, 즉 전쟁을 피하고 대화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우자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 게 우선이죠. 이게 있으면 상대방이 제대로 얘기도 하기 전에 추측해서 넘겨짓게 되고, 말어리를 자르고 들어가 추측한 상대 의도를 막 허를 찌르는 듯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는 언쟁으로, 언쟁은 가진 비난과 험담으로, 그리고 욕설까지 더해지는 살벌해지는 정기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은 의례 이럴 것이다 라는 그 넘겨짓기에서 시작되는 추측과 오해로 인간관계가 금이 가고 그 틈이 쫙쫙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하는 상대방은 아주 미치고 팔짝들 노르시죠. 아니,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넘겨짚으니까 아주 팔짝도 노르시죠. 이거 설명을 해도 이것도 안 듣거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말이죠. 아무리 그 친한 부부 사이라도 서로 마주 앉아 자신의 속내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 또 꾹 참고 들어주기는 더 힘들어. 그 밥 먹을 때 빼고 마주 앉는다는 그 자체가 어색하고 손발이 오글거린다는 그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진솔한 대화까지 하라니까 이건 뭐 미션 임파서블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부들은 일상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게 현실이고 부부 사이의 그 피곤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탈출구가 핸드폰이고 TV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술, 쇼핑, 뭐 종교, 그리고 뭐 각종 동호인 모임을 비롯한 취미생활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친구 만나서 배우자 흉보기를 즐겨한다거나 부부간의 잠자리를 거부한다거나 또 스포츠나 도박에 중독되거나 그리고 마지막 짜잔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각기 다른 형태로 종류는 달라도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중독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죠. 또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진정으로 자신이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이해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고 싶죠. 그래서 지지와 격려를 충분히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당연한 심리이고 욕구인 거예요. 과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감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도 영원한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한가운데에 있어서였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내게 생겨도 이 사람만은 내 편에 서줄 거다. 뭐 이런 강한 믿음 말이죠. 또 상대방을 취하려고 또 이런 또 강한 믿음을 또 줬지. 또 그때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열려있는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이 탈출구의 위험은 중독성이 아주 강해서 한번 빠져들면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잊기 위해 탈출구로 향하는 순간 웬만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더욱더 심각한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어찌어찌해서 당사자는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배우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 그 깊은 내상은 평생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도 아물지 않기 때문에 회복불능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을 서로가 이해하고 이해받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그 탈출구를 닫아버려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성격은 유전적 요인, 가족관계, 뭐 사회적 배경 등 그가 살아온 궤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배우자의 생각과 성격 하나하나를 그 고정된 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일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내가 누구야? 당신 배우자잖아. 나는 당신을 제일 잘 알아. 이런 확신이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진정 이해하고 싶다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호기심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는 게 우선인 거예요.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넘겨짚지 말고 증거를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최소한 오늘만이라도 배우자의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보이며 들어주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